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복봉사단 웹사이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웹사이트의 캡처본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점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제작할 웹사이트를 이 캡처본을 가지고 구성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행복봉사단 웹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문제 유형의 D1 그리고 D2에 해당하는 유형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유형을 조합해서 행복봉사단 웹사이트를 제작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D 유형은 반응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응형인 즉, 브라우저의 전체 너비가 이 웹사이트의 전체 너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와이어 프레임의 전체 가로 너비는 브라우저의 100%의 너비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뉴가 왼쪽에 세로 형태로 나타나 있는 세로형 와이어 프레임인데요. 이 메뉴와 로고 영역을 담고 있는 헤더 영역, 이 A 영역의 너비를 실제로 200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0%에서 200픽셀의 영역을 뺀이 부분이 이제 브라우저 너비에 따라서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적절히 배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영역별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로고와 메뉴를 담고 있는 이 A 영역, 헤더 영역에는요, 가장 위쪽에 로고가 나타나고, 그리고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이 아래로 펼쳐지는 아코디언 메뉴의 형식을 이제 구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D1 유형에 들어가 있는 여기 아래 로그인과 회원가입이라는 스팟 메뉴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의 영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위에 부분까지를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B 영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너부터 공지사항과 갤러리 메뉴까지를 컨텐츠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 너비의 100%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푸터 영역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은요, 실제로 이미지를 위아래로 슬라이드 시키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가기 메뉴가 항상 오른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면이 스크롤 되거나 아니면 브라우저의 너비가 작아지더라도 항상 이 바로가기 메뉴는 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이 끝이 닿아 있어야 하는 모양으로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배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너 부분은요, 실제로 이 와이어 프레임에서 이 각각의 높이들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개 영역의 각각의 높이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로의 높이는 변하지 않지만 이 가로가 줄어들었을 때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미지와 이 안에 있는 검정 색깔 박스를 이제 줄여야 하는 부분을 구현해 주시면 되도록 네, 제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 갤러리와 공지사항을 이제 탭 메뉴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푸터 영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장 왼쪽에 하단 로고, 그리고 가운데에 카피라이트,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저희는 SNS를 넣어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행복봉사단의 요구사항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음에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주어진 자료, 수험자 제공 파일을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5MB의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저장 후 제출해 주시고요.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동영상 강의와 도서를 따라 한다면 HTML5 기준을 준수하는 코딩이니 잘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지정되지 않은 요소들은 주제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와이어프레임의 영역 비율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레이아웃, 텍스트의 글자체, 색상, 크기, 요소별 크기, 색상 등은 수험자가 과제명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복봉사단이라는 웹사이트를 제작할 거고요. 네, 이 웹사이트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봉사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도 확인할 수 있고, 회원 로그인 메뉴와 봉사 신청 메뉴가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래 내용의 요구사항들을 더 읽어보면서 메인 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제작할 내용은요,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jQuery 오픈소스, 이미지, 텍스트 등은 수험자 제공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HTML과 CSS의 캐릭터 셋, 인코딩은 UTF-8로 해주시면 됩니다. 컬러 가이드는요, 주조색과 보조색은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배경색과 텍스트 색 같은 경우에는 색상 코드를 지정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이트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행복봉사단의 메인 메뉴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브 메뉴는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웹사이트의 가로 너비는 브라우저의 전체 너비, 즉 100%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이 헤더 영역은요, 가로의 너비를 200픽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른쪽의 영역들은 100%-200픽셀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D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로의 너비를 100%로 지정을 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영역마다 이렇게 높이는 이 문제에서 직접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반응형 웹사이트라 하더라도 가로의 너비가 변경됐을 때는 이 요소들의 영향을 주지만, 세로의 높이를 변경했을 때, 브라우저의 높이를 변경했을 때는 이 웹사이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공지사항의 첫 번째 메뉴를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레이어 팝업 창 구성이 나와야 하고요. 또한 이 공지사항과 갤러리의 탭 메뉴의 구성은 이렇게 한쪽에 붙여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A 헤더 영역에는요,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로고는 가로 180픽셀, 세로 100픽셀로 웹사이트의 이미지에 적합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해서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로고명은요, 헤더의 폴더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헤더 영역의 메뉴 구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었던 사이트 구조도 사이트 맵을 참고해서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스팟 메뉴가 이 유형에 들어왔는데요. 스팟 메뉴의 명칭은 로그인과 회원가입 메뉴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인 메뉴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하나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마우스를 벗어나게 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하게 됩니다. 또한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나야 하고, 서브 메뉴가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를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도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서브 메뉴 영역의 효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 영역은 메인 페이지의 컨텐츠를 고려해서 배경 색상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서브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을 벗어났을 때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 둘중 하나의 메뉴 영역을 벗어났을 때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사라져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B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영역인데 이미지 슬라이드를 제공된 이미지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를 이미지 위에 올려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텍스트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등은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되, 가독성을 높이고 독창성이 드러나도록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작업입니다. 바로 위쪽에서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제작할 때의 스타일들을 확인해 봤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슬라이드가 진짜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텍스트도 함께 바뀌어야 하고요.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에 하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변경돼야 하고, 웹사이트를 얻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며 반복적으로 다시 이미지가 끝까지 넘어갔을 때 처음 이미지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C 영역, 컨텐츠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가 들어있는데요. 배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해서 편집 또는 디자인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지사항은 공지사항의 타이틀 영역, 콘텐츠 영역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단 콘텐츠는 HTML 코딩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미지를 삽입하면 안 됩니다. 네, 콘텐츠는 콘텐츠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되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했을 때 레이어 팝업창이 나타나고, 또한 닫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팝업창이 닫히게 됩니다. 레이어 팝업의 제목과 내용은 콘텐츠 폴더에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갤러리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갤러리는 콘텐츠 폴더에 제공된 이미지 3개를 사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갤러리 이미지에 마우스 오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해당 객체의 투명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각 탭을 클릭했을 때 해당 탭에 대한 내용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로가기 영역도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해서 디자인해 주시면 되고, 컨텐츠는 HTML 코딩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이미지로 삽입되면 안 된다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 보도록 할게요. 로고는 무채색으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터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이용해서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SNS 세 개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기술적 준수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코딩은 HTML 기준 HTML 5 기준 웹툰을 준수해야 하고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이 유효성 검사는 실제 시험 시에는 인터넷이 사용 불가함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CSS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링크하셔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유효성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연결해야 하고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브라우저에 내장된 개발 도구 콘솔 탭에서 오류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에는 임시 링크, 샵을 적용하셔야 하고요. 탭 키로 이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HTML 코딩으로 요소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이트는 다양한 화면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 전체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테이블 태그가 아닌 CSS를 통해서 레이아웃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div 영역으로 각각의 영역들을 나눴고, div 영역의 가로, 세로 또한 위치를 CSS로 지정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또한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하남으로 설정한 경우 컨텐츠가 세로로 나열되도록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틀 텍스트, 바디 텍스트, 메뉴 텍스트에 텍스트마다 각각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등을 적절하게 설정해서 위계질서가 직관적으로 나타내도록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이미지에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alt 속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작된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 요소의 크기, 위치 등은 MS 엣지와 크롬에서 동일하게 표시가 되도록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는 비번으로 된 폴더명에 완성된 작품을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비번으로 된 폴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비번호 폴더에서 작업하면 네, 바로 저장을 할수 있겠죠? 네, 해당 폴더 안에는 이미지스, 스크립트, CSS 등의 자료를 각각 폴더로 분류해서 저장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메인 페이지인 index.html은 비번호 폴더 바로 밑에, 즉, 비번호 폴더의 최상위 폴더에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험자가 제출하는 폴더에 HTML을 열었을 때 연결되거나 표시되어야 할 모든 리소스들을 해당 폴더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채점위원회 컴퓨터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결과물의 용량은 5MB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출하셔야 하고요. 따라서 AI 파일이나 PSD 파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이 오류가 나서 표시된 윗부분은 지워졌는데, 이어서 수험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인적사항과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연필류, 유색 필기류, 지워지는 볼펜 등은 사용하면 네, 0점 처리되니까 꼭 검정색 볼펜이나 네, 사인펜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참고 자료가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해 주시고요. 참고 자료의 내용 중 오자나 탈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참 공구 외에 다른 어떠한 물품도 시험 중에 지참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고, 수험자가 컴퓨터 활용 미숙으로 인해 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실격 처리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바탕화면에 수험자 본인의 비번호 이름을 가진 폴더, 바탕화면에 수험자 본인의 비번호 이름을 가진 폴더를 완성된 작품을 포함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작품을 검토했을 때 동일한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수험자를 모두 부정 처리하니 유의해 주시고요.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몸풀기를 하며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실격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에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또한 작업 범위, 용량이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요구사항과 형격이 다르게 파일을 만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슬라이드가 자바스크립트나 CSS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제작된 경우에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또한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만 배치해야 할 경우에도 실격 처리가 되니 꼭 이미지 슬라이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자 미숙으로 비번호 폴더에 완성된 작품을 저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실격 처리되니 꼭 주의해 주시고요. 과제 기준의 20% 이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지급되는 목록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